한방내 운다. 오, 슬퍼. 진짜 슬픈 거지. 속은 한 장이야. 막 생각나는 시가 있다. 폭포, 폭포, 김수, 김수, 폭포. 폭포다, 진짜 폭포다. 소리까지 쓰리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나의 어, 자, 오, 간다! 야, 진짜, 오, 간다! 야, 아, 너무 세, 너무 세요! 와우, 와! 휴가! 어? 휴가! I'm your half. 야, 야, 이거 먹으라고요. 형, 이거 먹어요, 이거. 형을 위해서 사세요. 뭐, 어우, 이거 푹 짜셨네. 빠빠이. 야 진짜 잘 잤다. 푹 잤나 보다. 굿나잇 여러분. 해나 안 해? 해나요? 야 해나 한번 할까?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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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이거를 자르자고? 한 명 한 명 해나. 아 네 형. 아니면 여기 슈가 제이홉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슈가 제이홉 하네. 호흡 하자 호흡. From J-Hope. 아, 너 또 되게 부끄러운 거 보다. 아, 되게 부끄러워. 저럴수록 부끄럽다는 거야. 형, 안녕? 보석이에요. 어느덧 형과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해서 7년이란 시간을 함께하고 있네요. 처음 숙소 왔을 때 어색하고 굉장히 낯설어서 거실에만 있던 저를 먼저 다가와 말도 걸어주고 긴장도 풀어주고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네요. 광주 토박이인 저에게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았어요. 아팠을 때도 늘 옆에, 슬펐을 때도 늘 옆에.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는 형이 항상 옆에서 감싸주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이번 본보야지 2에서도 배멀미로 지쳐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먼저 보였던 건 역시나 형이었죠. 물론 지민이도 있었지만 그때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긴 시간 함께한 만큼 형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는 걸 이 편지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네요. 형,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든든한 나의 형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늘 제 옆에 있어주세요. I love my bro! 에이! 야. 가와이로 서현씨 한번 해봐. 아, 서로 주고받아 재밌지.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야. 하. 가와이에서 와. 와 하면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형 소년미 뿜뿜하네요. 청춘 많아.
아 재밌다. 어 오늘 리얼 생얼입니다. 아, 뭐. 색깔이 은색 아니야 이거? 야 오늘 어 야 삐까빠져. 슈보카 비비. 저는 피부 스트레스 케어 피부 진. 디딘 디딘 디딘. 가면 무도 아니라고 이거. 아 그때 기억 어렵냐. 로봇캅 아니세요? 아니 그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아 됐다 됐다 됐다. 야 이거 하라고. 아! 오비 재밌어? 와 빠른데요? 우와 정말 빠른데? 대박이란 말로 이거 방수래요. 일지방 제이홉. 일지방 제이홉인 이유는 제가 되게 의욕이 없기 때문에 저 제이홉이 있으면 의욕이 넘치지 않을까. 슈가요 이유는요? 방을 같이 쓰고 있고요. 뭔가 공유가 편하기 때문에. 제이홉을 제 보고 제이홉이 없이 아 웃지 말아요. 아 이거 뭐 웃겨. 잡을 수가 없어.